초코가 들어있는 롤 과자. 롤 과자. 빙글. 진짜. 가짜. 딸기 맛. 초코맛. 초코맛, 딸기맛, 딸기맛 롤 과자를 만들어 볼게요. 일반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하고요. 풀이 필요해요. 딸기, 딸기맛, 쿠키, 딸기맛 색종이, 쿠키 색종이 두 가지로 만들어 볼게요. 우선 핑크색, 딸기맛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두고 그 위에 쿠키맛이 되는 종이를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주세요. 가지런히 그때 여기 0.3cm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조금 딸기 맛이 보이게 이렇게 겹쳐주세요. 그 다음에 이쪽 위에는 보이면 밑에는 딸기 맛이 안 보이거든요. 딸기 맛안 보이는 이 쿠키만 있는 쪽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돌려주세요. 밑에는 쿠키만 보여요. 위에는 딸기색도 보여요. 이렇게 돌려서 양 옆에만 살짝 들어서 풀을 붙여주세요. 이쪽 옆쪽도 양 옆만 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끝에 부분은 뾰족하니까 이렇게 세모로 접어줄 거예요. 세모, 이쪽도 세모. 이쁘게 접기 위해서 세모 접고, 크기는 상관없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쪽 여기 쿠키만 보이는 쪽, 이쪽을 시작으로 조금 돌돌돌돌돌돌 감아서 위에까지 끝까지 다 감아주면 완성이에요. 너무 쉽죠?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돌돌돌돌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때 양쪽 끝은 접어서 조금 두꺼우니까 이렇게 돌돌돌 짠 완성! 여기 잘 정리를 해주고 양끝을 잘 정리를 해주고 이 부분 이제 여기 풀로 붙일게요. 풀로 두 장 다 풀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서 붙여주면 완성이에요. 딸기맛 초코맛. 여기까지 만들어서 수고 많았어요. 안녕.